우리 동네 담배 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.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로 예쁘다네.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기웃기웃. 그러나 그 아가씨는 새침대기. 그 딱지를 마셨다네. 만화가게 호중이 녀석도 딱지를 맞았다네. 그렇다면 동네에서 오직 하나 남았는데 아기를 하시나 개봉박두.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러 사러 나서 가지고 가창비 한 송이를 살짝 건네주고 그 아가씨가 놀랄 적에 눈싸움 한 판을 버린다. 그 아가씨 웃었어. 하루종일 가슴 설레이며 퇴근 시간 기다렸지. 오랜만에 말끔히 차려입고 그 아가씨 기다렸지. 점잖게 다가서서 형기야 화이팅. 안녕하세요 두심씨. 할 말이 있어서요. 두심씨 혹시 그거 아세요? 우리나라는 바다가 3면이 아니고 4면이래요 동해, 서해, 남해, 그리고 널 사랑해. 딱지를 맞았다네. 그렇다고 물러나면 대장부가 아니지. 그 아가씨 발걸음 소리 맞춰 뒤따라 걸어간다. 들려서는 안 되지. 번호 붙여 하나 둘 셋 넷 아우 위대한 손 나의 끈기. 바로 그때 이거 참 야단난 내 골목길 내기에서 아래 동네 불량 배들에게 그 아가씨 포기됐네. 옳다구나 이때다 백마의 기사가 나가신다. 하자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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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
아! 하늘빛이 노랗다. 아!